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영원함 씨. 남자가 고백하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대부분 남자들은 이럴 거예요. 처음에 우연찮게 만나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고,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를 통해 번호를 받거나 직접 용기를 내서 번호를 받고, 남자의 선톡으로 시작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격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여자는 정말 착하고 마음씨 고운 여자구나. 자연스럽게 호기심에서 관심으로 변하고, 관심이 호감으로 변할 때 걱정이 시작돼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생각나요. 뭐 하는지, 밥은 먹었을지, 학교 혹은 직장에서 갈굼 나가진 않을지, 길 가다가 누구한테 납치당할진 않을지, 그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정말 매우 매일이 걱정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했어요. 이제 이 여자를 누군가한테 뺏기기 싫어요. 뺏기면 분할 것 같고 화날 것 같을 때 고백을 마음먹어요. 물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 과정에서 포기해버리겠죠. 보통 고백을 마음먹으면 카톡이나 전화나 만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고백을 하기 전 남자는 문과든 이과든 신 윤동주 선생님으로 빙의되어 어떻게 고백할 건지에 대해서 멘트를 준비해요. 그리고 말하죠. 나랑 사귈래?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직접 말하려고 하면 너무 떨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나오는데. 네, 이래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남자들은 고백을 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